안녕하세요. 도철이입니다. 오늘은요, 6월 18일 토요일입니다. 벌써 6월 다 지나갔고요. 지금은 9시 50분입니다, 행님들. 원래 오늘은 8시에 나오려고 했는데, 아, 유튜브 그거 수익 창출 승인 나는 게 왜 이렇게 안 되냐. 아, 그거 하느라고 늦었습니다, 행님들. 아무튼 9시 50분에 첫콜 대기해 보겠습니다, 형님. 그럼 뿅. 아, 형님들 지금 10시 반입니다. 거의 1시간을 이렇게 대기하고 있는데요. 와, 삥콜 몇 개 뜨고 김포 가는 거 몇 개 뜨고 파주 가는 거 있었는데 다 걸렀더니 1시간 동안 나가지 못하고 있네요, 형님. 아, 나 그 삥콜 따면 또 거기서도 또 어떻게 나올까 고민되는 지역이고, 그냥 막 타야 되나. 딸배들 일이 끊겨가지고 다들 이 대리일로 넘어오셨는가. 콜 잡을 수가 없네요, 형님들. 아무튼 조금 더 대기해보고요, 정 없으면 그냥 집에 가서 제 일이나 해야 되겠습니다, 형님들. 네, 그럼 뿅. 아이고, 거리에 사람도 없네요. 아유, 집이나 가야겠다. 아, 형님들 지금 1시간 넘게 대기했는데 한 콜도 못하고 이러고 있습니다. 그래서 내린 결론은 본업 기사 행님들에게 이 밤을 맡겨야 되겠습니다. 아, 저 같은 투잡 기사는 의욕이 떨어져가지고, 의욕 상실돼가지고 집에 들어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, 행님들. 아, 그래도 12시에서 2시까지는 타려고 했는데 1시간 대기를 해버리니까 하고 싶은 마음이 싹 사라져버렸네. 그래서 집에 가서 제 일이나 하다가 또 내일 한번 다시 나와보겠습니다, 형님들. 아, 나 이거 참. 그럼 형님들, 아, 이거 참 민망하네요. 영상 올리기도 죄송스럽네. 서비스 영상을 올리고 이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뿅.